마지막 6번 미스터리 싱어의 립싱크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도 또 용의 선상에 있는 분들이죠. 있는 분들이죠. 그렇죠. 네. 아주 오랫동안 립싱크 연습을 하셨다니까. 네. 기대된다. 오! 나에게 이제야? 어렵고 힘든 걸 알아. 닮았다 또. 그저 오빠 닮았어. 내가 떠나버린 그날에 또 거짓말로 널 울리고 뒤돌아서서 후회해 미안해.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. 다시 사랑하기를.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다 잊을 수 있다면 그 기억도 행복했던 추억도 아니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. 우치 목소리가 너무 닮았어. 저분들의 실력자가 확실한 게 지디바라기? 예. 그 왜요? 지용이 형이 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예. 그걸 저 오른쪽 친구가 굉장히 잘 캐치했어요. 아 그래요? 연습 엄청 하신 것 같아요. 딱 보니까 오른쪽 친구가 까불까불? 형들한테 진짜 까불까불하는데 감각 있는 애. 왼쪽 친구는 정말 묵묵히 열심히 잘 꺼내는 애. 작업실에 까불이 한 명과 묵묵이 한 명. 까불이와 묵묵이, 까불이와 묵묵이. 에이. 천함 노래거든요. 알고는 있죠? 그럼요, 그럼요. 네. 그러면 저 김준 씨 그 네? 명훈 씨랑 네. 혹시 이 노래 네. 굉장히 안 어울리는 조합이긴 하거든요. 네. 립싱크 가능할까요? 제가 불러본 적은 없지만 네, 불러본 적은 없지만 들어. 립싱크입니다. 립싱크 립싱크예요. 네, 저 부담 없이 무게감 있는 배우와 무게감 네. 없는 배우가 나오셨네요. 또 천함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몰라요. 또 이게 볼 수 있어요. 이거는 또 네. 매형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? 아니 반응을 정확히 알아요. 아 어떻게요? 듣고 그냥. 이게 다예요. 말 잘 안 하고 네. 하고 있다가 이따가 2초 정도 기다리고 우리가 대답을 원하면은 매형이 했어? 매형이 했어? 자 그런 스타일. 매형이 했어. 그리고 이렇게 아, 포인트를 안 해. 네 그리고 다리가 체중 이동이 계속 돼요 이렇게. 아 그래요? 네. 아 체중 이동. 체중 이동. 체중 이동. 어? 약간 그런 스타일. 뭔지 있다 있어. 있다 아, 있다 있다 있어. 있네. 야 이거 최초입니다. 최초. 예. 과연 이 립싱크 무대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갈지 네. 두 분의 립싱크 무대 만나보겠습니다. 나에게 돌아오기가. 아 어울려 어울려. 어렵고 힘든 거. 지니 보여줘 지니 보여줘. 알아. 체중이 왔다 갔다. 아니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예전 그대로. 야, 이 정도면 성공이네. 예, 이 정도면 괜찮았어요. 아, 이런 기분이구나. 아, 김민준 씨 멋있네요. 매형이 또 천함의 노래를 또 이거 쉬운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에다가 네. 들으시는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? 음치. 왜죠? 오른쪽 분이 네. 음치실 것 같아요. 오른쪽이 음치, 왼쪽이 네. 음악가. 네. 오케이, 오케이, 좋습니다. Music Network, Mnet.